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최선의 강상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치과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레인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이와 같고요. 예,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최선에서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관련해서 불복 절차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고, 의료 분쟁이나 아니면 치과 의사분들을 고객으로 해서 여러 법률 문제들을 자문해드리고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컴플레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치과 진료는 참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치아와 잇몸은 예민한 신체 부위이기도 하고, 침습적 시술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또한 교정 양악 임플란트 수술은 비교적 고가의 진료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컴플레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규 환자들이 어떻게 병원에 유입되는지에 관한 그 루트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 또는 굿닥을 통해서 평점이나 댓글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객이 이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런 컴플레인 관리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병원의 지속성, 수익성에도 직결되는 컴플레인 관리는 병원 운영에 있어서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예,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 최초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단계에서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 일단 듣기만 할 것입니다. 직접 치과 원장님들께서 해결해 보고자 하실수록 실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많이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가 많이 난 환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신체 상해 위험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공격을 받아서 다른 업무, 추가적인 진료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환자는 일단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보 열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증거 확보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무조건 녹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원장님들께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불리한 사실 인정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언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언제까지 답변이 오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내용 증명을 간혹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런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선의 방법은 무응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해서 치의생사분들이나 아니면 병원 데스크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불리한 것을 인정할 필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듣기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연 환자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최대한 청취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요구하는 게 어떤 점에서 불편한 것인지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떤 보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급적 의사에 직접 응대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고요. 데스크 직원이라든지 상담실장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멘트를 정해봤는데요. 원장님과 사실관계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톤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환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런 컴플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진술을 청취하고 그것이 일리 있고 병원이 생각했을 때 보상이 가능한 방안일 경우에는 보상 방안은 재치료, 일부 환불 또는 전액 환불 또는 그 환불액과 별개로 금전적인 손해배상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떠한 합의서 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고 환불을 하거나 재치료를 해주거나 뭐 금전 보상을 해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돼서 향후에 더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 방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하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컴플레인을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우리의 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과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검증 절차를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지 우리가 먼저 과실을 인정하는 그런 것은 불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는 이미 증거 열의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증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녹음 또는 녹화 같은 것을 할수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요. 병원이 직접적인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자의 컴플레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환자는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의료소송을 대응해서 많은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여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의료소송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 시술이나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진료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자와 마찬가지로 병원 입장에서도 녹음이나 CCTV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런 증거를 미리 잘 구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환자 입장에서 본인의 대부분 부작용을 많이 언급을 할 텐데요. 그 병원 입장에서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설명 의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행위의 그 내용과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설명은 진료 기록부라든지 아니면 차트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입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것이 컴플레인 발생 이후에 사후적으로 진료 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단순히 민사상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을 형사상 문제까지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은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치료상 과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톤으로 정리를 하시고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그 다음 증거 구비를 잘 해서 환자가 제기하는 그 추후의 소송이라든지 분쟁 절차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제기할 수 있는 컴플레인 수단은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병원 자체와 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서 중재를 거치는 방안이 있고 이 방안은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의사의 현저한 주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과실로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환자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그 의사 입장에서는 그 지속적인 고객의 컴플레인 또는 말도 안 되거나 허위거나 뭐 영업장에 찾아와서 방해를 한다거나 별점 테러를 한다거나 이러한 그 컴플레인 그 근거 없는 컴플레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환자분이 문제 제기하는 위험환자가 병원에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출입 및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제기 가능합니다. 보통 주문은 병원 근처에 찾아오지 말고 찾아오게 되면 뭐 위반 시 그 위반 횟수당 몇십만 원 이렇게 주문이 나가고요. 그 또한 댓글을 많이 단다거나 아니면 별점 테러를 근거 없이 한다는 등의 경우에는 비방 금지 가처분이라는 가처분도 제기 가능합니다. 이 가처분이 가장 중요한 실효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형사고소도 고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그런 업무 방해로 고소가 가능하고요. 의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 뭐 병원 문이나 집기를 부순다거나 했을 땐 손괴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협박이 있을 경우에는 공갈죄로도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방안은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그 환자가 병원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환자 입장에서 어떤 손해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소제기는 하지 않을 경우에 병원 입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병원의 진료상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환자한테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위험환자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위험환자라고 하면 그 병원이나 병원의 그런 물적 설비 또는 그 직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장님의 신체나 정신적으로 많은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환자를 저는 위험환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럼 위험환자 발생 시 프로토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치과 의사가 직접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데스크 직원은 미리 교육을 통해서 아, 원장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데 금방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만 하시도록 하고 가급적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청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신체적이나 아니면 물적 설비에 그 위해를 가할 것으로 염려가 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내 CCTV를 활용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향후 우리가 제기할 형사고소라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십분 활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그 증거 확보가 다 되는 경우에는 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비방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또는 뭐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든지 그런 여러한 가처분 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병원 내 CCTV 설치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CCTV는 다소 양날의 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치유위생사의 업무 범위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향후 병원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CCTV는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대기실이나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공개된 장소에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실 수 있고요. 진료실, 수술실, 상담실 같이 비공개 장소일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환자 개개인마다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진료실이라든지 수술실은 진료실이나 수술실은 당연히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상담실 역시 그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절대 의사가 직접 대응하려고 하지 말 것. 두 번째로 그 증거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과연 상대방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요구가 합리적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세 번째로 그 보상 방안으로서 비용을 일부 지출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부는 보상을 하시는 것이 그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